베니스 현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소개 드리도록 하고요. 이게 과연 될까? 과정이 지난하기도 했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길 기다리고 고맙습니다.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여선희 과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. 10년간의 시간을 좀 개발적으로 돌아보고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체성으로 수용을 하고 최근 전시에서 많이 보여졌는데요. 작년 시와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코멘트를 주셨고요.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과거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 다음에 현재의 한국 미술의 어떤 그 지형도를 팀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고 전시를 많이 호평을 받았던 것 같고요. 전시를 함께 만든 신소미라고 합니다. 30년 어떻게 움직였고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는 질문이 사실 이 전시의 목표 중에 하나였죠. 가지고 있는 맥락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근데 보시면 야외 공간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원형적인 어떤 울림들과 또 연관될 수 있겠다. 갈매기 와서 꿀을 먹는다는 건 수평이 잘 맞아서 우리한테 보여있다는 거예요. 영상은 사실 한 10분 이상씩 되는데요. 예술 기록원적에 이제 다시 이제 소장이 될 예정이니까 한복판을 만들어 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도록들이에요. 한번으로는 300 페이지만 되겠다. 정말 부서 간의 협업들, 협업자 참여자들과 함께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진짜 운이 좋게 인별 사진을 남길 수 있었어요. 어떻게 말하는가. 초점을 옮기고 있다고 느꼈습니다. 어떻게라는 말을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썼었거든요. 책의 물성 때문에 선형적일 수밖에 없다. 외부 국적이 되겠다고 참여를 했었는데 교류 진출 혹은 교류의 기회를 더 열어줄 수 있는 굉장히 밀도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됐는데 정말 이렇게 끝까지 자리에 많이 계신 일이라는 팁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.